임금님 진상품으로 알려진 광주의 대표 특산품 무등산 수박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는데요. 김영란법 시행 뒤 판매량이 준데다 이 폭염과 가뭄 탓에 수확량도 감소해 농민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덩굴 사이에서 잘 익은 수박을 골라내 수확합니다. 일반 수박보다 두세 배 크고 짙은 녹색에 줄무늬가 없어 호랭이라고도 불리는 광주의 대표 특산품 무등산 수박입니다. 독특한 맛과 향에 부드러운 과육이 특징인 무등산 수박은 당뇨 등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는 아마 당도는 아마 좋을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아마 드시면은 아마 일반 수박 비해서 아마 좋을 거예요. 이게 한번 드셔보시고. 무등산 수박이 오늘부터 출하되지만 농가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유례없는 폭염으로 수확량이 예전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올여름 폭염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무등산 수박 수확량도 지난해에 비해 20% 정도 줄었습니다. 더욱이 김영란법 시행 이후 판매량이 크게 줄어든 터라 가격을 올릴 수도 없습니다. 올해도 한 통에 2만 원에서 30만 원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얼마나 팔릴지 걱정입니다. 8kg, 9kg짜리 계산하면 현재 일반 수박 값보다도 오히려 지금 20년 전에 비해 3분의 1로 줄어든 11개 농가만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무등산 수박. 김영란법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재배농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